열방의 찬송을 받으실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함으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아무리 바쳐도 그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 없는 대상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은 구원을 베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 그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상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만약에 우상에게 물질을 구했을 때 그 물질을 줄 수 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도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상은 우리의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 그 다른 다른 것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존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청년이 돈을 정말로 갖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기 10개의 잔을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 딱 한 개의 잔에만 독이 있다. 만약 너가 이 10개의 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마셨는데 죽지 않는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아주 많은 양의 물질을 주겠다. 이 청년이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에이 설마 죽겠어? 하고서 그 중에서 하나의 잔을 골라서 마십니다. 근데 마셨는데 죽지 않은 거야.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탄이 약속한 물질을 주고 사라집니다. 이 청년은 이 큰 물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또 돈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할 때쯤 다시 사탄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아홉 개의 잔을 가지고 왔다. 아, 지난번에도 하나 골랐는데 죽지 않았지. 이번에도 어떻게 한번 골라보겠나? 만약에 골라서 죽지 않는다면 이전에 두 배의 물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청년이요, 또 살짝 고민하다가 아이 또 설마 죽겠어? 아홉 개 중에 하나인데 골라서 마십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생에 돈이 떨어질 때쯤 사탄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똑같은 제안을 한 거죠. 드디어 이 청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잔이 남은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잔이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도전하겠나? 이 노인이 한 잔을 선택합니다. 근데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아, 죽지 않았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잔을 마시면서 원래 처음부터 잔에 독은 없었다네. 그러나 당신이 첫 잔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당신의 영혼은 물질의 독에 오염이 되었던 거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내 것이야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대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바알신을 쫓아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어떻게 여겼냐면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그가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생산력을 주관해서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물질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설령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영원을 사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생명과 호흡을 내 것이다, 내가 소유했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겁니다. 언젠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으실 겁니다. 그 생명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한 주인이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다섯 달란트 맡았던 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도 맡은 자도 두 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숨겨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대로 주게 되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는 주인이 정말 칭찬하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지만,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었던 이 한 달란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 종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찾으실 때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물어보실 것 같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모두 가르친 후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46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모세가 한 이 표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신명기에 한두 번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이 표현이요,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모세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정말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서도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가 아니라 거듭한다의 신자입니다. 반복한다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의 성경의 이름은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 좋아하나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하시겠습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너 그래야지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 늘 그 사랑이 반복해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잔소리처럼 여기지만 잔소리는 잔소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잔소리가 끊어진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인생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밀려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이 함몰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파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죄의 유혹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죄에 물드는지도 안 드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 사랑의 잔소리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4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에요. 더 하나님께서 오래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그날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끄는 그 여정 가운데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바위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말해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치면서 물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완수한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는 순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을 밟진 못했지만 그는 순종으로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가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잘 매듭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묵상이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들을 모아서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볼 때 군사 모아서 그들의 삶이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을 때는 순종할 때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비록 내 건강이 조금 약할지라도, 내 소유가 조금 적을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순종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유혹의 죄에 함몰되지 않도록 방파제를 쌓아주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또 순종은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믿음의 통로이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시고, 사단이 유혹으로 우상을 숭배하라고 찾아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내 인생이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늘 언제나 유혹과 거짓말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 우상을 섬기라는 유혹을 합니다. 주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내 삶이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파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신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해 순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명기 말씀은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하여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종의 모범을 보여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반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어찌 이 말씀을 또 주시겠습니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삶의 행동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의 행동을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하나님 어떤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앞에서는 눈을 감게 하시고 등을 돌리게 하시고 멀리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인생,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영향력을 하나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생명의 주권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찾으실 날이 올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처럼,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과 미션과 목적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사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 것이냐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의 귀한 가치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데 이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이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이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말씀을 주님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현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의 모든 암의 세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찾아온 모든 질병들, 고통들,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순종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감사합니다. 헛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데 이 귀한 생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아픈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계시온데 하나님 수술받고 회복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온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으로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위에 또 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